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좌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귀엽고 맛있는 이 먹을 것도 많은데 쭈빼기. 사실 아주 귀엽고 깜찍한 걸 잡으러 왔습니다. 바로 갯지마늘인데요. 여러분, 이게 요즘 등강류, 배강류가 좀 핫해지면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번에 알았어요. 브루 형도 이번에 아셨죠? 저 이런 게 있는 줄 한 말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개체들인데 진짜 크기도 앵간히 크고 색깔도 예쁘고 완전 귀엽습니다. 자, 그럼 브루 형 바로 잡으러 가볼까요?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갯지마늘을 찾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런 데 보시면 이제요, 저기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고 이렇게 해변이 있는데 보통 이제 딱 보면 느낌이 한 여기쯤까지 이제 물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보통 물하고 물이 안 들어온 것하고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런 구멍들이 갯지마늘들이 판 구멍입니다. 사실 이제 개들이 팠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뭔가 각이 딱 나와요. 되게 느낌이 탁 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잔말 말고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해변에 이런 식으로 이런 돌 넓적한 걸 들어보면 우와, 오 쉣, 와, 집게벌레 엄청 많은데요, 이거? 이런 곳에 이제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 와, 여러분들,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갯지마늘인데요. 진짜 색깔이 예쁘고 엄청 귀여운 요정 같아요. 일단은 지금 큰 개체는 아직 안 나오는데 제가 빨리 큰 개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여기 옆에 엄청 조그만 진짜 새끼들도 있어요. 우와, 완전 귀엽다 진짜. 여러분들, 쓰레기가 진짜 엄청 많은데요, 제가 통을 안 가져와가지고 쓰레기 좀 잠시 이용하겠습니다. 뭐야, 이 요구르트 병, 아주 좋습니다. 요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마리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한 마리. 오, 여러분, 이거 조롱박 같은데요, 조롱박? 와, 여러분, 가는 조롱박 먼지벌레 같거든요. 이거 큰 조롱박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야, 여러분들,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이건 색깔이 좀 예쁜데요. 와, 조금 그래도 크게 있는 녀석이 한 마리 나와줬네요. 와, 여러분, 여기 또 나왔습니다. 이야, 하얀색인 개체하고 이쪽에 이제 색깔이 좀 있는 개체인데요, 총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귀여운 거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워. 진짜 이렇게 놓으면 못 찾겠죠, 여러분. 이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와, 낮이라서 땅 파서 잡는 거라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이제 마지막 이별 선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그만 잡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힘든 여정이었는데요, 그래도 뭐 적당히 잡았으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통이 없어가지고 요구르트 병에 가져왔는데 진짜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이제 여기 개체들을 한번 쏟아볼게요. 와,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다 쏟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갯지마늘입니다. 엄청 귀엽죠, 여러분. 진짜 색이 완전 다양해요. 자, 이제 이 개체들은 모래우 갯지마늘이라고 불리는 개체인데요, 국내 등강류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등강류입니다. 이제 국내 등강류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등강류입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이렇게 같은 종인데도 색이 완전 다양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얀색인 친구들도 있고, 여기로 이제 이렇게 거무튀튀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모래하고 진짜 닮은 친구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직 등강류에 대해서 많이는 찾아보지 못해서 정보는 많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바닷가 해변에 살고, 그 해변에 이제 제가 아까 채집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런 구멍들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이제 채집하기만 좀 더 쉬었으면 좀 더 대중화가 되어 있을 그런 개체들 같습니다. 진짜 이 친구들 엄청 귀여워요. 살짝 그거 같잖아요, 그거 옛날에 고전 게임에 있는 팩맨, 이제 막 노란색 왕왕왕왕 하면서 다니는 게 그게 팩맨 맞죠? 그거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게 입 같습니다, 뭔가. 완전 귀엽다 진짜. 너희들은 뭐하니? 설마 짝짓기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바로 간단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 통에다가 지금 세팅을 해줄 건데요, 아마 좀 높은 게 좋다고 해요. 이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높이에 이제 파고들어가 있으니까 살짝 높은 통이 좋다고 합니다. 자, 이 통에다가 이제 자 이제 모래를 좀 담아줄게요. 10cm 이상 좀 깔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낮에는 땅속 깊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또 채집하는데 좀 애먹었죠. 한 이 정도면 10cm가 되겠죠, 그래도? 조금 더 깔아줍시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그냥 투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좀 해줬는데요, 바로 뒤 보이시죠? 바로 파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제 여기 땅속으로 이제 파고들 거예요. 자연에서 이제 동물의 사체도 먹고 막 이상한 뼈 같은 것도 먹고 껍데기도 먹고 다 먹기 때문에 진짜 그냥 마른 멸치 같은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일단은 좀 이제 이 친구들 등강류니까 칼슘 보충하라고 갑오징어 뼈를 좀 잘라주겠습니다. 한 요정도 조각으로 잘라서 제가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먹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갯지마늘이 모래우를 좀 채집해서 사육 세팅까지 해봤는데요, 와, 이 친구들은 엄청 귀엽습니다. 제가 진짜 욕심날 정도로 귀여운데요, 한번 이거 포랑까지 시켜보고 싶네요.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새끼까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조만간 더욱 다양한 등강류로 찾아뵙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오잉.